이번에는 점집을 이렇게 보면 연예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. 연예인들이 많이 오지. 네, 저 역시 물회점사로 연예인분들이 지금 한 6년? 6년 반에 7년 정도 됐는데 한 40명 정도를 제가 봤어요. 봤는데 왜 그렇게 점집을 다니는지. 봐봐, 연예인들도 무당하고 같은 사주야. 아, 그래요? 단지 우리는 법당을 모셔놓고 손님 점을 한다는 거고, 그 사람들은 연기나 만인간한테 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신을 푸는 거거든? 근데 연예인들 중에 이 신 모셔놓고 연예인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있잖아.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사주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언제 내가 잘 될지, 언제 내가 뜰지, 언제 막힐지, 그런 게 궁금하니까 자주 오는 거고, 이 무당집에 오는 사람 치고 신기 없는 사람 없어. 연예인들도 다 거의 신기가 있다라는 얘기지. 그러니까 그 신풀이 겸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. 내가 언제 잘 될지. 그러니까 신이 돼. 우리는 점하는 무당이고 거기는 연기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차이인 거지. 그래서 점집을 많이 다니나? 그러지. 점집 많이 댕기지. 왜냐면 반짝하고 사라지면 안 되잖아. 그 운을 받은 걸 계속 이어나가서 잘 돼야 되잖아. 똑같은 거야 우리하고. 선생님 연예인 몇 명 보셨어요? 나 연예인 아직 한 명도 못 봤어.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. 아니,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. 아니, 안, 연예인들이 안 왔어요? 안 왔지. 예, 아, 그래요? 안 왔지. 그리고 연예인. 어필 좀 하시지. PR 좀. 아,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연예인도 넣어주고 다 넣어주겠지, 뭐. 근데 지금은. 아니, 누구 팬이 있어요, 혹시? 선생님이? 아, 나는 저기 좋아하지. 내가 먼저도 얘기했는데, 걔 누구야? 박보검이 좋아하지. 아, 박보검 씨는 다른 종교를 하셔가지고. 그리고 오래된 사람 중에서는 그 유지인 씨 좋아하고. 아, 유지인 씨? 응, 단아해 보이잖아. 난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성은 단아해 보이는 사람 좋아하니까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거기에 좀 관련돼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팬이라고. 팬이라고 내가? 근데 연예인들은 이 상담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. 해보지는 않았는데. 왜냐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게 많잖아.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뭘 찍어야 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힘들 것 같아, 연예인들은. 삶 자체가.